신창수가 언제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까? 출소한 직후인 4월 달부터입니다. 해서 돈을 주었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고요. 예.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? 뭐 때문이에요? 수경이 누님이 알면 안 된다고. 그건 왜죠? 빅번호를 행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 차수경 경위는 신창수 검거 당시 제 파트너였고 그놈을 검거 압송하는 과정에서 차수경 경위를 성추행했었습니다. 저 과장님, 신창수 시계에 묻던 혈흔조사 나왔습니다. 김영두 씨 겁니다. 국과수에서 자료 나왔습니다. 교살 도구의 굵기는 직경 1cm에 내외 같고 끈은 아직 특정 안 됐습니다. 단추나 혈흔은 나왔지만 교살 주흉기인 끈을 찾아내지 못하면 김영두 씨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. 남영사는 용의자 김영두 집하고 포장마차 수색해서 끈 찾아내. 그 심영사는 신창수가 썼던 대포번 어떻게든 찾아내서 통화내고 알아내고. 난 김가범이 추적할게. 김영두의 사주로 직접 죽였던 차팀장 주장대로 목격자든 중요한 인물이잖아. 예, 그러세요. 김영사는 과학수사팀하고 붙어갖고 신창수 목 뒤에 자국 분석해서 어떤 모양의 끈인지 그림 완성해오고. 네. 자, 가. 차 팀장이랑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? 아니요. 시간을 주는 겁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요. 차 팀장에겐 가장 힘든 거지만. 팀장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이건
지가 X표 쳤습니다. 미워하지 마십시오.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. 억울하면 지가 억울하지. 팀장님이 억울해하시면 그가 사람도 아닙니다. 죽을 때까지도 전 용서 못합니다. 성식아, 저는 한 번 X표는 영원한 X표란 말입니다. 성식아, 너 대포폰에 자신 있지? 대포폰으로 먹고 사는데 당연하지. 왜? 뭐 또 수사해야 돼?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의 대포폰은 크게 다섯 개의 업주로 나뉘는데, 아니 지난달 석도파가 생겼으니까 여섯 개인데. 시끄러워 좀. 아, 형님 지금 나한테 짜증낸 거야? 아, 형님 안으로 소리 지르는 건 봤어도 짜증내는 건 처음 보네. 다섯 개건 여섯 개건 이 새끼한테 대포판 만들어준 놈 찾아와. 아, 이게 일도 아닌데 뭐. 왜 그래 형님? 아, 또 감사실에서 찝쪽대? 아,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? 야,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, 빨리 가. 아, 알았어. 아, 짜증내 그래. 가범이 니네가 빼돌렸지. 에이, 진짜. 아,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, 정말. 내가 우리 애들 다 적쳐봤다니까요. 근데? 진짜 아니에요. 그럼 이 새끼야! 아이씨! 그러니까 그 가범이랑 친한 동식이 말로 가범이한테 사고치는 형이 하나 있대. 가범이도 모자라서 더 큰 사고치는 형이 있어? 응. 아이, 자. 아, 이름은 모르고 뽕쟁이고 별명은 후달인데, 아, 그 형 뽕 뒷돈 대느라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거랍니다. 후달이? 후다리. 왜 이거? 뭐기 뭐야 이 새끼야. 형사. 이 새끼들이 대낮부터 뽕이나 기다리고 있고 말이야. 이 새끼야. 야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아 좀 도망을가. 아 이 새끼야. 아 좀 좀. 이 새끼가! 저 새끼가! 어? 장 여사님! 갑자기 여기 웬일이세요? 야, 너 유장 수사 중이라길래 너 보러 왔어. 저는 왜요? 그 뽕쟁이 중에 후다리라는 별명까지 알아? 후다리요? 후다리면 그 천서동 여관 쪽에 죽치고 있는 애인데? 천서동 여관? 네. 근데 걔는 왜요? 필요해서. 아,
그나저나 저 지금 휘장 수사 중이에요. 들키면 어쩌려고 지금. 그렇지. 예. 야, 한 형사. 예. 미안하다. 아니에요. 제발 우리 형님 무대 증명이나 좀 해주세요. 예? 정규리도 그렇고요. 아니 형사님들이 딱 보면 몰라요? 우리 형님이 누구 죽일 사람 같이 보여요? 더군다나 수경 누님이 있는데. 아 제발 무죄 증명을 해주세요. 무죄 증명이요. 예? 무죄 증명. 예? 찾았어? 어디야? 용산 전자상가 제트동 809호로 오세요. 알았어. 야. 누가 대포폰 해주라고 그랬어? 그거 대포 통신법 위반인 거 알아? 아, 대포법이 어딨어? 전기통신법 위반이지. 아, 시끄러. 야. 확실히 이놈 맞아? 아이 형님은 내 수사 하나는 확실히 해요. 경력이 얼만데. 야. 번호는? 에 여기. 014... 878-8327이래.